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는데 모발도 굵고 건강해요. 그래서 C2에다가 C1을 20% 하고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연화를 봤는데 털이 많이 늘어지죠? 그래서 C2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2차 연화는 C2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보셔서 연화하고 나갔을 때 꼭 PB나 C3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연화가 모발의 특성상 또 모발도 굵고 하다 보니까 연화가 약간 그 엔도 큐티클까지 더 깊숙이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2에다가 다시 환원제가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C2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폼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직폼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폼했는데 연예인 덮개로 할 건데 파지 세 장을 찍어주시고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5초씩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굉장히 많이 컵이 균일한 위치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처리, 디지털 세팅 열처리 하신 다음에 파마종이 세 장호를 이렇게 덮으세요. 하고 연예인 덮개, 그러니까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시면 균일한 위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균일한 위치를, 웨이브, 그러니까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5초씩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장을 겹치셔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펄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펌이나 직펌 하실 때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더 아마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씩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CA는 직프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위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머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동을 할 때 그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뿌리나 직아이동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직아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세미 같은 머리였는데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고 CA를 가지고 아이롱 해보겠습니다. 직뿌리 하겠습니다. 자, 직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전용 아이롱 기기 10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그 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평가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곱슬이 있어서 제가 결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별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말라 이렇게 건조돼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직 볼륨 매직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제가 있어요. 예,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직아이롱 하실 때나 직펌,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 매직기 곱슬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굉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천천히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딱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계속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세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